다이어 10과입니다. fear라는 단어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fear리가 나오고 있죠. fear를 복습을 해보면 fear는 무슨 뜻이었고 fair play나 fair trade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이라는 뜻이었고 fair skin이나 fair hair 같은 경우는 네, 맑은이나 금발이라는 뜻이었죠. fair 앞에 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었어? 네, 박람회 전시회라는 뜻이었어. 그러면 여기다가 ly를 붙여가지고 공정하게를 만든 것이죠. 1번은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2번 역시 외울 필요가 없는 이유는, 봐봐. fairly가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형용사나 부사를 꾸미는 뜻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매우라고 해석하시면 뭐랑 똑같냐면 어제 하일리란 단어 했잖아요, 그죠? 하일리도 마찬가지로 매우 칭찬받는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하일리나 퓨얼리를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무조건 매우라고 해석하면 되니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 편은 어떻게 다룬다?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포뮬리도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포뮬리는 무슨 말인데? 친숙한 낯익어라는 뜻인데 앞에 사람이 주어가 나오면 사람이 친숙하다, 낯익는다 또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앞에 사물이 나오면 사물이 익숙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아마 사전에 설명은 with하고 to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에 사람 사물로 해석을 해도 빨리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be familiar with가 나오면 뜻이 잘 알다. 사물이 나오고 familiar to가 나오고 뒤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한테 잘 알려져 있다. 결국 똑같네요. 낯익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과인 것 같은데, feature는 첫 번째 뜻이 뭐고, 특징, 특색이라는 뜻이 있고, 복수형으로서 용모나 생김새라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단어가 단어장에 나오면 복수형이라는 뜻이고, 줄여서 PL로 씁니다. 하지만 복수형이라고 따로 외우지 말고 그냥 feature에 S를 붙여가지고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잡지 등의 특집 기사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특집으로 다루다, 주연으로 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 뜻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소문 도시 생활의 특징, feature입니다. handsome feature를 통째로 외워서 잘생긴 외모, 용모가 되겠죠. 스페셜 피처에 밑줄 치고 잡지에 동그라미 쳐서 특집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이므로 동사 뜻이죠. 많은 배우들이 출연한다 또는 주연으로 하다. 막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맞춰 볼게요. 롱이란 단어, 네이처란 단어 둘다 발표를 하겠습니다. 롱은 길다란 뜻으로 알고 있지만 동사 자리에 올 때는 어떤 뜻이다? 갈망하다, 욕망하다의 뜻인데 그때는 꼭 적어야 되는 게 절반에 욕망, 갈망 등등의 뜻일 때 뒤에 for하고 to가 잘 나와요. for하고 to의 차이는 뜻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명사가 오는지 동사가 오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근황했던 롱, 그 다음에 어스파이어나 그 다음에 앵셔스 같은 단어가 뒤에 뭐가 나오면 포와 투가 나오면 그때는 욕망하다 갈망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전인사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의 특징 때문인데 앵셔스는 어떤 뜻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앵셔스 마지막에 적어놨 앵셔스 응? 뭐야? 응? 그렇죠. 불안 걱정이죠.
불안 걱정일 때는 어떤 단어를 쓰고? 이거는 제가 언제 썼던 기억이 나냐면 컨선이라는 단어를 적을 때 기억이 납니다. 뒤에 어바웃이 나오면 anxious는 불안 걱정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뒤에 for나 to가 나오면 뜻이 바뀐다는 것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어울리는 전인사랑 같이 외우라는 것을 지금 독해 시간에는 하지 않고 지금 예 지금 다이어 시간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 있는 단어를 열심히 잘 외우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롱 다음에 소가 나왔고 롱 다음에 ing 모양으로 봐서 여러분들은 동사 뜻을 찾아봐야 되겠고 롱 다음에 ing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롱이 길다란 뜻이 아님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eet이라는 단어죠. 되게 잘 나오죠. meet 다음에 뭐가 나오면 필요한 것을 맞춰주다 demand 수요를 맞추다 또는 기대에 충족시키다 라는 뜻을 쓸 때 meet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나다란 말을 살짝 좀 발전시켜서 맞춰주다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단어장에서 충족시키다 등등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글 뜻을 잘 맞춰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대를 충족, 필요를 만족, 수요를 맞춰주다 또는 기대 충족시키다 예, 등등으로 하면 되겠고 meet the need나 meet the demand나 meet the expectation은 독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예, 통째로 외워둘 필요가 있겠죠. 네, meet이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비교죠. 정말 잘 나오죠. 모양, 그림이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숫자나 수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형체라고 해서 인물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앞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 퍼블릭 피규어. 두 번째, 히스토릭 피규어. 세 번째, 리딩 피규어. 우리 책에도 나오는 파워풀 피규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 살펴봅시다. 퍼블릭 피규어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응? 피규어가 앞에 저렇게 형용사가 붙으면 인물이라고 인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공적인 인물 줄여서 공인 하면 되겠죠. 공인 알려진 사람. 히스토릭 피규어는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 리딩 피규어 하면 리드가 주도하다는 뜻이니까 주도적인 인물. 파워풀 피규어 하면 강한 사람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버지 상을 제시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아버지 상이라는 말을 쓸 때 father figure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figure란 말 앞에 이렇게 형용사가 붙으면 단어 뜻이 인물이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4번 뜻이죠. 형체를 파악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하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적어? figure out find out make out이라고 적어서 understand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out이랑 공통점이 있죠? 내가 빨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적지만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figure out을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find out, make out은 아마 10번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표현이니까 make out까지 같이 외우시면 아마 세 가지를 이해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피규어라는 단어 역시 보면 볼수록 이 단어 뜻이 무엇이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 다이어 중에 하나이므로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지금 여기서 뭐라고 있냐면 뜻을 말해주고 있지 않고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을 같이 외워가지고 그 모양 통째로 외워야 빨리빨리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해보자. 1번 그림. 도해는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을 도해라 그래. 그림으로 해설하는 것을 도해라고 합니다. 많이 좀 더 어렵죠?
가끔씩 어디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그림 1, 도표 1 이렇게 되는데 그걸 영어로 figure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째로 외우라고 주도적인 인물. 그 다음에 six figure 여섯 자리 숫자. six figure의 figure를 digit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digit이란 말 들어봤어요? 디지털. 그때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 그 뭐지 여섯 공이 여섯 개 붙었다 그때 쓸 때 잘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 figure out이죠. 통째로 외워서. 파인입니다. 파인이라는 단어는 이번 뜻으로 잘 알고 있죠? 파인, 땡큐, 앤드 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다 잘할 수 있는 회화 표현이죠. 파인이라는 단어는 좋다라는 뜻이 있는데 2번 뜻보다 좀 1번 뜻이 나와 있죠? 1번 뜻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파인 샌드라고 적어서 뭐라고 적어? 고운 머리란 무슨 말이죠? 입자가 작고 곱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밀하다, 작다, 세심하다는 뜻으로 파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파인 샌드를 그대로 통째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벌금을 부과하다는 모양이 앞에 어가 붙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수동태로도 많이 씁니다. 동사로도 이 예문을 외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fine pencil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정교한 연필 좀 이상한데? 뾰족한 나쁘지 않다. 사비 같은 거 쓰지 말고 2H 같은 거 쓰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작품을 영어로 피스 오브 워크라고 합니다.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 다음에 20달러 벌금 이렇게 되겠죠. 폼이란 단어도 잘 나오는 단어죠. 첫 번째는 견고한이나 확고한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굵게 결속된 것이므로 회사라는 뜻인데 어떤 회사? 그냥 회사도 아니고 약간 전문적인 회사를 보고 펌이라고 합니다. 로펌이라고 많이 한글로도 많이 쓰죠. 펌 디시전 즉 무슨 결심? 확고한 결심. 휘치 펌 어떠한 회사. 자, 미니트라고 읽을 때도 있고 마이뉴트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 형용사 뜻일 때는 마이뉴트라고 읽고 무슨 뜻이라고? 섬세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통째로 외우시면 되겠죠. 이 마이뉴트 디테일이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무브란 단어입니다. 절반 무브는 또 왜 안 외워도 된다고? 무브란 단어가 제한하다라는 뜻일 때는 당연히 뒤에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니까 대조동사가 뒤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조동사 다음에 대조동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 뜻은 다 뭐라고? 표현하거나 생각하는 동사라 그랬죠. 그럼 대 다음에는 뭐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홀드라는 단어 역시 의견을 견지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공부할 필요 없이 대 뒤에 한번 해석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유이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move라는 단어가 의견을 움직이게 해서 제안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that 안에 있는 것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이므로 should가 빠진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너무 내기 힘든 문제이고요. 공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단어가 저 부분입니다. 공무원 시험은 당연히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검정고시를 본 상태에서 문제를 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한 발 더 깊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무브가 저런 뜻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복습을 해서 수능에서는 저런 단어가 있으면 should가 빠진 동사 원형이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문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fit이라는 단어입니다. fit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다시피 사이즈가 꼭 맞다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라고 해서 fit이라는 단어가
사이즈가 딱 맞게 모양이 또는 체격이 좋다는 뜻으로 건강하다는 뜻으로도 잘 씁니다. 3번 뜻으로는 많이 못 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만 써볼게요. Fit overlift 이렇게 잘 씁니다. 한번 터져나가는 것을 fit이라고 쓰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하고 3번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죠. 다른 5번이라고. 그래서 연결 지어서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 드레스는 내게 더 이상 뭐하지 않는다? 맞지 않나. 사이즈가 맞나? 안 맞는다는 얘기죠. Kit fit 하면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걸 통째로 외워서 바탕 묻는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Fix는 3번 뜻도 있는데 3번 뜻이 안 나와서 3번 뜻까지 같이 할게요. Fix는 무슨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수리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죠. 근데 우리 책의 설명은 좀 다르죠. 고정시키다라는 말이 원래 기본 뜻이고 나사 같은 것을 고정시켜서 기계를 고친다는 의미로 1번에서 2번으로 확대됐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Fix가 1번 뜻으로 굉장히 잘 나오죠. 고정시키다 하고 고치다인데 기계를 고치다 할 때는 리페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날짜 같은 것을 변경했다 라고 말을 쓰거나 또는 살짝 뭔가를 고치다는 말을 쓸 때 픽스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픽스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3번을 꼭 적어야 돼. 이대로 적으면 돼요. 식사를 차리다. 외국 애들은 되게 아침 식사 빼고는 잘 안 차려 먹기 때문에 픽스 브렉퍼스트 가장 많이 씁니다. 점심 때는 되게 빵으로 때우거든요. 샌드위치 같은 거. 네. 식사를 거의 아침에 많이 하니까 픽스 브렉퍼스트가 많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꾼들이 기둥을 바닥에 견고하게 뭐하다? 라디오는 네. 포무라 말은 전이란 말을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 또는 전자후자할 때 전자라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똑같죠 뜻이. 지미 카터 또는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와 후자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굉장히 잘 쓰니까 앞에 명사가 두 개가 나왔어요. 박근혜, 이명박 이렇게 나왔으면 그럼 얘가 박근혜고 얘가 이명박입니다. 그럼 전자가 누가 되죠? 먼저 나오는 거, 그죠? 후자는 뒤에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포춘이라는 나라입니다. 포춘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 어떻게 구별하냐면 자, 바이 어떻게 구별한다고? 어떻게 구별한다고?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로 구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으면 되게 헷갈립니다. 포춘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뜻을 알고 있는 것, 두 가지 뜻을 알고 있는 것, 사전에서는 그걸 해준다고. 나는 지금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 구별을 하는 방법을 앞에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셀 수 있냐 셀 수 없냐에 따라서 명사 뜻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는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것도 봤잖아요. 피처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용무란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처럼 명사가 어떤 식으로 모양이 바뀔 때 뜻이 바뀌고 동사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바뀔 때 뜻이 바뀌고를 같이 외워야지만이 빨리빨리 독해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하다 되게 시간 많이 간다고요. 대표적으로 컴퍼니가 있었죠. 컴퍼니는 무슨 뜻이었고 회사란 뜻일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컴퍼니가 단어장에 이렇게 나온다고 동서 이런 말 잘 안 써. 내가 같이 가줄까 그때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쓸 때가 바로 셀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보고 결정하시면 빨리 구별할 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됐어? 그날 뭐는 행운은 삼촌이 돌아가시자 큰 돈 많은 포춘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됐어요?
되게 잘 나오죠. 미스는 신화란도 또 있고 이것이 확대되어서 잘못된 상식이라는 뜻으로 발전한다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해라는 단어나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별표진 단어 되게 많죠. 네이처는 자연이란 말에서 자연적으로 타고난 천성이란 성품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통째로 외우십시오. 어떻게? 휴먼 네이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간과 자연이라고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휴먼 네이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이처는 어떤 식으로도 또 쓰이냐면 저는 어렸을 때 로그막이 유행해서 막 기타 치고 막 머리 흔들고 그런 음악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같은 세대에서 랩 음악 목걸이 치렁치렁 막 해갖고 막 스웩 날리고 막 뭐 디스하고 막 이런 음악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쇼미더머니도 하고 있는데 근데 랩 음악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라임이잖아. 라임 앞 글자를 막 맞추는 거잖아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보다 모음이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라임을 맞추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 모음이 되게 많고 걔네는 모음이 다섯 개밖에 없으니까 되게 뭐가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꼭 랩 음악이 아니어도 미국어나 영국어나 미국말 자체가 이렇게 라임을 맞추기를 되게 좋아해요. 선천성 후천성이라는 말을 쓸 때 저렇게 네이처인 노처라고 해서 딱 비슷한 말을 연달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처의 노처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도 잘 쓰는 표현이니까 선천성과 후천성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노처란 말은 원래는 무슨 뜻인데 양육하다라는 뜻이니까 네이처 즉 자연 쪽으로 타고난 본성이 뭔지 아니면 노처 누가 키워서 양육해서 생기는 그런 특징인지를 비교하는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끝.